단과예요. 1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그래서 2탄에서 그래도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도 자, 괜찮죠? ASMR 할게요. ASMR 소리 좀 해주세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주 부드럽고 좋았나요?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고 탱탱했어요. 자, 그럼 저도 쫄깃함. 저도 ASMR입니다. 잘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소리가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할게요. 근데 만지면 이게 소리가 진짜. 미키님. 네? 근데 이거 진짜 살짝 쫀득쫀득한데요? 이거 진짜 많이? 진짜 쫀득쫀득하죠. 네, 봐봐요. 이렇게 해도 탱글탱글해요. 그 대신 그 치타님 특징은 손이 뜨거워가지고 자주 붓는데 저는 신기하게 차가워가지고 손이 아니 적당해가지고 전 슬라임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손에 안 붙어요. 봐봐요. 제 손은 이러였습니다. 많이 아까 어떻게 됐는지 1탄으로 보아요. 1탄으로 한번 시청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슬라임 만들기 1탄이에요. 치시면 나올 겁니다. 최설률 TV의 맨 최설률 TV 있죠? 그쪽에 그거 최설률 TV라고 써있는데 그걸 클릭해봐요. 그러면 차례대로 쭉 있을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 메뉴 거를 누르면 나올 거. 아 이게 2탄이니까 1탄 2탄 써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 안 썼네요. 안 썼어요? 그냥 슬라임 만들기라 틀면 돼요. 알죠? 예. 그러면 그냥 슬라임 만들기 1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1기는 수작 안 써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 그거 설명에만 1탄 2탄 그런 거 써있어요. 아주 탱탱합니다. 공이죠? 이거 공이. 저도 100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12명. 뭐가요? 구독자. 구독? 그래도 전 다행이에요. 힘이 돼요. 구독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돼요. 그럼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100만 되면 구독을 누를 시간 100만 되면 이 친구의 엄마도 공개할까요? 하겠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연히 그러죠. 저 엄마 얼굴은 못 봤, 얼굴은 봤는데 이름은 못 봐가지고. 자, 자,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할 시간 3초를 드리겠습니다. 1, 2, 3! 자, 구독을 다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슬로우 모션 다 끝까지 봐주세요. 봐요. 자, 어떠세요?
동선이에요. 아야야야야! 아야! 호야! 이거 버터스가 보시나요? 봐요. 봐봐요. 이거 이렇게 들어주세요. 차양. 이렇게 잡아주세요. 버터슬라임 같지도 돼요. 가까이서 한번 가까운 샷을 한번 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딱딱할 것 같은데 완전 부드러워요. 이게 아이슬라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됐냐면 저 동생이 이쪽에 많이 만지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왜 이 색이 됐냐면 제 동생이 초록색을 여기 섞어놨거든요. 어떤 초록색이냐면 사인펜, 색연필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냐면 물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쫀득쫀득해진 겁니다. 자, 슬라임 할 때 팁! 물감을 넣으시면 쫀득쫀득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녹아요. 이만큼에 아니야, 이만큼. 그 정도 넣어주시면 이만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뚱뚱뚱뚱뚱. 노래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뚱뚱뚱뚱. 끝났나? 오, 무슨 소리 들었나요? 100만이 되면 저 말고 아니 100만이 되면 부모님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제발. 자, 잊지 말고. 자, 이제 제가 만들어낸, 제가 준비했던 챌린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손에 안 챌린지 묶기? 하려면, 챌린지 하려면 다음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고! 다음 장소로 가시죠. 고! 우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자. 게 여기에는 진한데 여기는 저가 많이 만져서 제가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발쩌요. 게임 이름은 ASMR 소리 크게 내기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 일단 말고. ASMR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ASMR을 하는 거죠. 준비 시작. 저 먼저 할게요. 네. 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죠? 마지막 하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 손이 잘못네요. 자, 이제 누구의 소리가 더 큰지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이름을 잘 보고 해주세요. 자, 저 이름은 누구들을? 치타! 왠지면 치즈인 줄 알았어요. 치라고 봐. 엄청 크게 봐. 저 이름은 미키입니다. 그 영어를 같이 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영어를 그러면은 영어로 써주시지 말고 정상어학원을 다니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FTK 다니는 사람, 그리고 미래 한빛을 다니는 사람 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6반이었던 사람, 1학년 6반 아니면 2학년 갔어요? 8반 내 거예요. 이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네, 강대환이랑 장성민 좀 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유, 김지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찍었던 사람.
걔가 얘 있잖아요. 걔 걔랑 얘랑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유도 알 거예요. 또 누가 할까요? 제가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댓글로 이름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미키 아니면 저 진짜 이름 그러면 여기 설씨 아니면은 이씨 아니 여긴 설씨 아니면은 미키 여기는 이씨 아니면은 치타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준씨 아니면 치타 아니면 미키 설, 아니면 설씨. 설씨.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 제발 100만 아직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92명이 아 98명이나 구독을 해줘야 돼요. 아니죠. 100만 명이면 만 명인데. 어 그러게. 멀었네요. 그럼 100명 돌파로 목적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엄마를 보여줄까요? 댓글로 저 그것도... 동생 그럼 저 동생 이름을 알려줘. 그러면 100명이 되면 근데 동생 이름을 알려줄지 부모님 이름을 알려줄지 아니면 설이 부모님 이름을 알려줄지 제 부모님 이름을 알려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고! 자 이걸 넣고 해볼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이거 진한 걸 여기 밑에다가 넣고 이거 연한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오 데크레이션 봐봐요. 멋집니다. 사망 같지 않아요 이거 살짝?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지금에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아 잠깐만 알림 설정 좀 빼먹지 마시고요. 안녕, 안녕.